밖에 보관 중인데 손님이 들어오 오셔갖고. 아 죄송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손님이요? 밖에 나가신 것 같아요. 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남자친구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설 불러 소개팅하자. 와 이설 안 절대 안 한다니까. 어 그냥 저 김동현한테 축박 맞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네 여보세요? 어 뭐해? 아직 손님이 전화기를 두고 가서 보관 중이거든요? 아 손님이 어디 계시.. 어디세요? 아 여기 한증막이요. 아 한증막이요? 쏘지 말자.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전화.. 네. 야 이제 한증막 이설.. 야 내가 얼마나 통화하기 싫으면 이제 한증막이라고 불할까고 저거 이제 한증막으로 이제 컷을 하는 거지. 최희 누나?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제, 그, 이채희 원장님. 네. 예? 채희 원장님. 아니, 저기 전화기 보관 중인데 손님이 들어오셔갖고. 아, 죄송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손님이요? 밖에 나가신 것 같아요. 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남자친구거든요? 예. 네. 아, 근데 전화가 왔대요. 찾아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 예. 네. 대신 받으세요, 이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제가 찾으러 가도 될까요? 아 지금 주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가깝지? 어딘지 알아? 간단하 지금 그대로 들어가 사우나하러 왔다고 하잖아. 하다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아니 들어가세요. 야 응? 너 못 들어가. 왜? 여성 전용이야. 여성 전용이야. 여보세요? 예, 핸드폰 찾으러 왔는데 여성 전용이라서 제가 못 들어가는데 카운터까지 들어가도 되나요? 네, 카운터까지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핸드폰 찾으러 왔는데. 아, 예. 네. 들어도 되는 거죠? 네네네. 아, 네. 네. 저 사우나 하다 와가지고. 아, 예. 네. Run. 어 잠깐만 한증막에 내 번호 줘야 되잖아. 누가 찾으러 간지 모르잖아. 근데 나 왜 데리고 가? 저 그 연락처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래야 그 여자친구가 전화를 주니까. 남순이라고 네. 알려주시면 돼요. 네. 어! 아니야. 네. 경찰 부른다. 지분 받으러 와. 여기 올라페이스 303호. 레알 빠졌다고? 진짜? 진짜? 그럼 거기다 놓, 그럼 갖다 놓게 그러면. 갖다 놓게, 소라. 화내지 마. 여보세요? 돌았냐, 진짜? 알았어, 갖다 놓게, 나 거기다가. 어, 설! 무서워. 무서우니까. 밝은 데서 있자, 어두운데 무서우니까. 무서워. 알았어. 아니야 진짜로. 알았어. 어씨 뭐야. 폭력 쓰지 마. 준 거 다 남어. 진짜로 핸드폰 내놔. 알았어. 자. 오다 죽었어. 필요 없어. 어디 핸드폰 왜 놓고 왔어? 아 사우나 머리 말린데 놓고 나와가지고. 아 저 준비 조심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그랬는데? 엄마. 너 지금 우리 엄마 재밌어 없다고 뭐라 한 거야. 야 나 소개 언제 시켜줄까? 그 여자 얼굴만 보자. 이설이 이쁘긴 하다고? 이쁘긴 하지. 성격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지금 나한테 막 그렇게 할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게 더 이쁘다. 진짜. 이 여자 이쁘긴 하.. 잠깐만. 비키니 없어? 응. 오빠만 해줘. 진짜 이렇게? 진짜 저 패고 싶은데 진짜. 근데 불알 차일 기회 줄게 한 번 더. 어? 진짜로? 오랜만. 와 씨발. 와 소름. 하자. 가볼게요. 응, 갔다 와. 뭘 갔다 와. 전화해. 전화해라. 셀리 벨트야 저거?